사막의 생수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 번제는 번트 오퍼링이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올라, 계단,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대학살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정식으로 번제라고 기록된 것은 노아가 대홍수에서 구원받고 방주에서 나와 가장 첫 번째 여호와께 드린 번제인데 창세기 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노아는 여호와께서 방주에 넣으라고 하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중에서 번제로 단에 드렸습니다. 유대 문학에서 이 단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쌓은 단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아벨이 이단 위에서 처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번제로 드렸던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아벨은 제사장 직분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후에 아담의 계열은 노아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므로 피흘림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들어와 세겜에 이르러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세겜은 가난 땅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데 신약시대의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합니다. 모래 상수리나무 모래는 티처 티칭이라는 뜻으로 그 땅의 주인의 이름인데 아마도 유명한 궁사였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신의 뜻을 물을 때 가르쳐주는 일을 했던 것 같고 지금의 점쟁이나 조술사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상수리나무 엘론 오우크 상수리나무가 많은 평지인데 상수리나무는 강하고 척박한 곳에서도 무성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성황당에 있는 키가 크고 튼튼한 나무 아래에서 산당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내며 신에게 묻듯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방인들의 신당이 있는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단 미즈베하 올터 단을 쌓았다는 것은 희생제물 (sacrifice) 희생제물을 여호와께 바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기록은 창세기 22장 2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잘 알듯이 독자 이삭 번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을 상징합니다. 여호와는 이삭을 번제로 받는 대신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술 양을 대속 제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그래서 이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레라고 하는 말은 라시 프로바이드 보다 준비하다의 미완료형으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혹은 여호와께서 보이실 것이다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 번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길 3위를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희생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레위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번제가 제도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희생물은 살아있는 소나 양 혹은 염소인데 흠 없는 것으로 하며 회막문 앞에서 잡습니다. 첫째, 번제물을번제단 북편에 있는 고리의 끈으로 머리를 묶어서 가져온 자가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한다. 죄를 전가합니다. 둘째, 기도가 끝나면 제물을 가져온 자가 제물의 목을 딴다. 셋째, 제사장들이 제물의 피를 받아서 잔 사면에 뿌린다. 넷째, 제물을 가져온 자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각을 뜬다는 것은 부위별로 가슴, 머리, 다리를 나누고 심장을 뜯어서 피를 빼낸다. 앞다리, 뒷다리를 잘라 오른편에 두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간과 허파를 분리하고 간으로부터 간꺼풀을 벗겨내고 등뼈를 발라내는데 위 갈비뼈와 아래 갈비뼈 두 콩팥과 꼬리를 잘라냅니다. 히브리서 사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섯째,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나무를 올려놓고 불을 붙입니다. 여섯째, 제사장들이 제물의 기름과 고기를 단위에 올려놓고 불사릅니다. 또한 희생 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고, 피 뿌리는 일은 오직 제사장만 할수 있습니다. 제물이 비둘기인 경우에는 제사장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번제는 온전히 모든 것을 태워서 여호와께 그 향기를 올려 드리는 제사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소제입니다. 소제는 a meat offering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미느하, Minha. 미느하는 bloodless grain. 고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곡식 알맹이라는 뜻으로 피 없는 열매의 제사입니다. 소제는 가인이 여호와께 드린 땅의 소산, 미느하 오퍼링입니다. 가인이 최초의 소재를 여호와께 바쳤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 4장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죄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번제, 피의 번제를 무시하고 피 없는 제물, 소재를 앞세운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소재는 감사와 자원의 제물입니다. 감사와 자원 제물은 구원받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피 뿌린 제물 없는 소재는 여호와께서 받으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 없는 감사는 우상 앞에 바치는 복채와도 같은 것입니다. 소재 드리는 방법은 첫째,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릴 때 곡식을 곱게 갈아서 그 가루를 기름과 유향과 섞어서 불 위에 올려서 태워 드리는 방법입니다. 둘째, 고운 가루에 기름으로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전병을 만들어서 불 위에 올려 태워 드리는 방법입니다. 셋째,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반죽하여 솥에 쪄서 그것을 잔불 위에 얹어 태워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넷째, 소재에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양식으로 삼아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째, 소재물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넣지 말아야 할 것은 꿀과 누룩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은 가공되지 않은 곡식, 순수한 맛 그대로를 재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누룩이나 꿀을 넣은 소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으시지 않고 그 제사는 헛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재물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민수기서 18장 1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언약 베르트멜락 올람이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은 절대로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즉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겠다는 언약을 변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복 주시고 지키시고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결코 변치 않으시겠다는 소금 언약을 하셨던 것입니다. 골로에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골고루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서 소금은 변치 않는 진리 즉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재물은 분류에 얹어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됩니다 향기로운, 향기로운이라는 말은 restful 휴식이 가득한 평온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냄새는 바람에 불려오는 향기라는 뜻입니다 번제를 드린 후에 여호와께 드려진 구원의 감사와 기쁨의 소재는 여호와 하나님과 드리는 자가 평온함으로 안식에 가득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